아파트에 정전이 나서 키진 않았거든요. 정전 난 다음에 복구되고. 반대, 녹화가 안 돼요, 파일이. 아우더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싹다 돌고 태풍 때문에 정전 나가지고 녹화 파일 날아가서 변명하다 껐죠. 이렇게 일단은 리젠이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요새는 지금 가죠. 가고 이제 리젠 되는 그 날짜를 봤는데 나는 한 일주일이면 될줄 알았는데 엄청 오래 걸린대요. 지금 게임 밀수가 138 잠깐만 왜 이렇게 더워해? 138일이죠. 내 생각에 365일에 젠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몽칼름 부족 요새가 한번 젠이 됐었으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새 가서 내가 전에 놓친 거 94화에 95화에서 놓친 거 보라색 구슬 보러 가죠. 일단 갑니다. 저번에 이거를 안 건드렸죠. 지금 번쩍번쩍 빛나고 있죠. 이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클릭이 안 되네.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클릭을 하면 대화물이 나오고 전력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지금 그 전력이 공급이 된 상태입니다. 저기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곳을 보시면 전기가 지금 찌릿찌릿 올라오고 있죠. 보라색으로. 이게 올라오면서 이 계단과 같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원래 이곳에 차로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근데 다른 데도 다 올라와 있는데 한 4개 정도 모았거든요. 근데 상자만 있고 차르 보석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오면은 차르 보석 젠데 있을라나? 더위방어 마이너스야. 야, 이 구역에서 주는 장비인데 더위방어 마이너스 어떡해. 이상한 게임이라니까. 가자. 자, 이곳은 이곳에는 이제 말라버린 난파선에 왔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멘티가 시체가 있죠? 너가 부활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 부활해주냐? 저 녀석 살아있을 때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죽어 있으니까 되게 허접해 보인다. 코어야. 나 어떻게 일단은 좀 보다 가죠. 이곳에 원래 상어가 한 마리가 이러 있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그리고 여기서 나는 뭐 열쇠 같은 거 먹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옆에 열쇠가 필요한 건물이 있길래. 이 레반트도 레반트 지역에 메인 퀘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거 관련돼서 내가 못 들어가는 게좀 있는 것 같고, 내가 레반트 진영을 선택을 하면은 알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겠죠. 아마 다회차로 하게 되면은 그때 알아봐야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거대한 문이 있죠. 옆에 있는 배에. 거대한 열쇠 구멍이 잠겨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자 하나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거 상호작용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되죠? 여기까지 보고 저번 과거의 발자취를 지금 어제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 저기 지금 이상한 건물 있죠. 저기로 가면 개폐 장치일 거예요. 여기 동굴이 하나 있죠. 이곳에 그리고 들어와서 봤는데 다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행이 안 됐어. 이상으로 못 내려가고 물 때문에 제가 던전을 다 돌아서 그때도 또 노가리 까면서 던전 막 돌았죠. 던전을 돌아서 물을 다 빼서 길을 갈수 있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뭐 도장 나오고 이렇게 뭐 들어가죠. 이렇게 나와서 아마 여기가 그 올드 레반트로 이어진 길일 겁니다. 나가보죠. 이게 나간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서 개폐 장치에서. 아, 맞네, 맞네. 근데 잘된것 같아, 오히려. 진짜 볼거 없었거든요? 지금 이곳이 여기입니다. 이 올드 레반트 유적이에요. 저번에는 개폐 장치로 들어가서 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도적이랑, 뭐, 새로운 몬스터도 멘티코 한 마리밖에 없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비즐 크리스탈이 저거죠. 들어가자. 오늘 싹 이렇게 다 훑어보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합시다.
자, 이곳에 이게 앉아 있는데 하나 있고, 이거는 아마 이제 이벤트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레반트 쪽을 하게 되면은. 위에 상자 하나 있고, 저것도 털었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내려가죠. 나가자. 너무 날림인데? 일단 가자. 한숨 자고. 자, 저기가 이제 개폐장 집구조 아까 나온데. 아, 왜 이래. 진정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이제 도적들을 하나씩 숨어져 있었고, 빈 건물입니다. 이렇게 저기 있죠, 저렇게. 너는 어디서 나왔냐? 내가 전에서 죽이지 않았나? 잘 됐어. 죽어야 돼, 내 손에. 딱 돼. 어쭈, 보지도 않고 굴러, 이제는 막. 아, 여기 지금 쓰러져 있죠? 저기 뭔가 좀 심상치 않게 생긴 애가. 얘가 이제, 진주빛 루크. 아, 너 이름도 있었냐? 아, 얘 네임드였어? 몰랐어. 아, 제가 얘옷 입어본 다음에 여기다 벗어놨거든요. 지금 이게 이 녀석 옷인데 왜 이렇게 작아졌어? 세탁기 잘못 돌린 것 마냥. 이 녀석 옷에 그게 붙어 있으면 데미지가 붙어 있어요. 물리 추가 피해량 15%가 붙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저기 이제 15%입니다. 추가 피해량 쪽에. 그거 입고 다닐까? 이거 질렸는데 나? 보호가 안 붙어 있긴 한데. 아니, 나 근데 능력 때문에 이거 입는 게 훨씬 너무 이득이야. 가방도 바꿔서 입고 전직도 한번 하자. 지금 마을 가서. 이게 이제 뭐 차르 도끼 같은 거 데미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너지 받으면은 그건 데미지가 몇이었더라?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거 시너지 받으면은 이제 냉기피 한30% 분량 받는 것만큼의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헤럴트도 없고. 약간 그 녀석 정도였어요. 딱그 시칼 건맨 있죠? 예, 초반에 강적 주전편에서. 그 녀석이 이제 강압한 정도의 전투력이었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대검 들고 덤비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여기도 들어가 봤는데, 뭐, 딱히 뭐, 먹을 것도 없었고, 상자 하나 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막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죠. 이거는 그냥 빈 건물 하나 있었거든요. 빈 건물 있고, 뭐 도적 두명 있고, 상자 하나 있고, 그냥 그거예요. 그냥 풍차 같은 느낌으로. 타이탄 동굴 한번 갔다 와. 그, 만화책 같은 데서 보면은, 무술의 달인이 억울하게 죽고,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수련하잖아요. 약간 그 무협지 같은 거 보면서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잃어버린 토요일 어떡할 거야, 내 토요일. 어떡할 거야, 토요일. 또 오고 있잖아, 같은데. 썸네일 좀 줘봐. 아, 생긴 것좀 봐. 여기가 이제 스톤 타이탄 동굴. 그쪽이죠. 맵이 특이하게, 햇빛 극혐. 저기가 입구입니다. 자, 입구에 왔죠? 자, 이렇게 왔었는데, 왔었어요. 보면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이거 뭐 불사슴 있죠? 얘가 바닥에서 나온 애가 아니라 흑요정 정령이구나, 이름이. 내가 여기서 잠을 한숨 잤는데 얘가 나오더라고요. 공격을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얘가 있는 데인 줄 알았어요. 얘가 나오길래. 얘는 없고, 도적만 잔뜩 있습니다. 팔라둔 방패 들고 은갑주 세트 입은 애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길이고, 뭐, 나 쭉쭉 가봐. 빨리 가봐. 이 녀석 나오더라고요. 팔라둔 검 들고 있죠. 팔라둔 입고 있고, 은 세트에. 내려가는 길 있고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먹을 것도 없었고, 도적 줄창 나오고, 여기서 이제 몬스터들 바닥에 깔려 있고, 글 읽는 거에서 읽어보니까, 뭐 어둠의 리치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어둠의 리치님이 또 계시는구나. 하고 올라갔는데 아래는 막다른 길이었고. 야, 이러니까 되게 빠르다. 영상도 오래 끌리지도 않고. 아, 난 처음 하는 재미가 없을 뿐이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 걸리고. 게다가 올라와서 보니까,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고, 쓰레기 하나 있는 거야? 이런 다음에, 아, 내려가는 길이구나 하고 쭉쭉 내려와서,
이 돌아왔죠. 여기서 강화판 덫을 한번 써봤는데 그 동문어 다리로 한번 써봤거든요. 그걸로 한 방에 죽이더라고요. 걸음 마녀를 도트뎀까지 포함해서 쓰레기 있어. 여기 또 대화가 있더라고요. 엘라시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 지기고 있었는데 이거 듣고 아 그래하고 내려가면은 조짐이 안 좋을 것 같다고 안 내려갔다가 돌로 보니까 뭐막 길이 없더라고요. 내려갔죠. 그래서 그냥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도적 한 마리 알짱거리기로 죽이고요.